출발. 지금 내가 여기 그 요 라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다 전화해 봤거든. 근데 거의 다 모텔 같이 운영하는데 그냥 방 몇인 몇인 1실 해가지고 그냥 같이 온 사람끼리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가격이 다 5만원 4만원 이러고 도미토리 있는 데는 전화를 안 받고 여기 말고 지도상 바깥쪽 오른쪽 밑에도 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긴 싫고 아 오늘 뭐 바닷가에다가 그냥 뭐 텐트 치고 자든가 어? 그래야겠구만 오늘은. 아 여기도 숙박이 3만원이라는데 아니 게스트하우스가 왜 이렇게 다들 방을 비싸게 팔려고 그러는 거야? 야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은 포항공대 있는데 거기 가서 자야겠는데? 딱 좋은데? 진짜? 포항공대 구경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설레는데? 궁금해서 포항공대 어떻게 생겼을지. 오랜만에 안 짖는 개들 만나나 싶었는데 가만히 있자마자 으르릉거리네. 아씨 여기서 죽진 않겠지? 뭐야 저쪽 여기 아 저쪽 내려가는 길이었어? 아 내려드리고 오는 거야? 아 자 내가 죽을 길을 스스로 고르는구만. 느낌이 강 따라서 쭉 가는 길이거든? 길이 좋겠어. 아, 역시 길이 좋을 줄 알았어. 아 진짜 나도 여기서 낚시하고 싶다. 진짜 여기 완전 낚시하는 데인데 여기 완전히 아 진짜 낚시만 배웠으면은 좀 해봤을 텐데. 아 포항공대까지 5km거든? 거기 대학로라서 맛있는 데도 많을 거란 말이지. 빨리 가고 싶다. 아 여기 잠깐 쉬었다 가자. 여기 화장실도 있네. 아 잠깐 쉼터네 여기가 쉼터야. 와 진짜. 아 지금 여기 쉬고 있는 데서 3.7km 정도만 가면 되는데. 6시거든. 가기가 싫어. 아 힘들어. 빨라서 밥 먹어야 되는데. 아 지금 6시 15분이고 뭐 먹을지 정했어. 오리 먹을 거야. 오리고기. 오리고기 맛있게 하나 봐. 지금 강변 따라가고 있어. 포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요 다리 위로 가는 길이 있을까? 아, 왜냐면은 내비가 알려준 대로 가면은 한참 돌아가는 길이라서. 자, 가봅시다. 도시. 이제 저 성당 있는 코너만 돌면 음식점이다. 와, 집 으리으리하다. 가려고 하는데 여기 꽃이 피는 사리나무? 여긴데. 야, 이게 식당이야? 이게 식당이라고? 반말을 먹을까? 반말을 먹을까? 와, 여기가 오리고기 집이야. 신기하다. 마당도 이렇게 있고 마당도. 아 신기하네. 아 여기 밖에서 먹으면 편할 텐데 가방 벗기 힘들어.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겠다. 안에 밖에서 못 먹는데 더러워서. 가방을 그냥 여기다가 출입구인데 이렇게 두고 들어가겠다. 두고 들어가기 힘들어. 오이 냉국도 있네.
주방 잘 있네. 아 그냥 한 마리씩 컸다. 혼자 다 못 먹겠지? 아 혼자 썰고 혼자 볶고 혼자 먹는다 혼자. 사장님의 손길이 필요했죠. 근데 불 3분 정도만 일단 불 낮추십시오. 불을 그냥 1 아예 제일 낮게 낮춰요? 아, 한 2, 3분 있다가 이렇게 낮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와, 더 이상 못 먹겠다. 좀 더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은데? 와, 배불러서 못 움직이겠다. 와. 좀 여기 섰다 가야지. 아, 물 뜰라 그랬는데, 물 뜯어주신다고 해서. 아, 내가 잘 수 있을까, 오늘? 포항공대, 확인해보니까. 잔디밭 맡았네. 근데 이제 경비가 경비를 텐데 이제 걸리면 안 될 것 같고 잘 차 잘 숨어서 자야지. 아 여기 딱 나오니까 뭔가 멋있네. 아 저 잘 먹었다 여기. 배불러 죽겠어. 이제 포항 공대 쪽으로. 여기가 사리나무 꽃이 피는 집인데 이제 오리고기 파는 데거든요. 뭐 탕도 있어 여러 개. 근데 오리고기가 이제 메인인데 아 사실 혼자 한 마리 먹어서 배는 부르게 먹었는데 반찬이 오리고기랑 맞춰서 나오는 건 맛있어. 오이냉채랑 아 맞아 그거 오이냉채랑 그 무침 상추랑 막 무친 거 있어. 그거는 맛있는데 사실 반찬은 성주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못하지. 그거에 비하면 안 되지. 지금 포항공대 가고 있는데 그냥 바로 이쪽이에요? 이쪽 건너. 밥 먹은 데서 바로 이쪽이야.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. 거의 잔디밭 많아. 이제 구석지인데 잘 치기만 하면 됩니다. 역시 학교는 오르막이지. 아 그래도 밥 먹고 나서 거기 엄청 배부르게 먹었는데 밥 먹고 나서 거의 한 40분? 그냥 앉아 있었거든? 그래서 배 그게 막 힘들진 않다. 충분히 쉬어가지고 지금 학교 들어가고 있어. 뒤에 철로 다 막아놨네. 저 건물이 경비소인가? 뭐하는 걸까? 일단 경비원한테 걸리는 거는 최대한 피해야 돼. 조용한 데다 텐트 치자고. 뭐야 잔디는 쎘거든? 잔디는 엄청 많아. 뭐 화나다 근데 이게 요 건물 있고 여기 뒤쪽에 완전 잔디밭 괜찮거든? 뭔가 마음에 안 들어. 공대생이 지금 기숙사 다시 돌아온 것처럼 나 지금 그런 마인드로 지금 여기 있는 거야. 아 진짜 여기 학교도 다 산이네. 약간 화나면서도 인적이 드문 그런 곳이 없을까? 여기 이제 식당인가 보다. 들어가 볼까? 여기 화장실도 있네. 여기 화장실이다. 여기 옆에다 텐트 쳐야겠다. 여기 옆에 땅이구만. 땅 있으면은 여기 밑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? 근데 텐트 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내가 보기엔 여기가 딱이야. 여기 바로 식당이고 바로 여기거든? 이렇게? 잔디밭이 있고 약간 울퉁불퉁한데 지금 텐트 치면 괜찮을 것 같아.